제가 잘 못 쓰나 봐요. 아, 먼저 바꿀까? 어? 이렇게 쓸 수 있어. 되게 강렬하다. 달릴까요, 그냥? 어차피 조진될 건데. 달리죠. 오니까 5에 철갑. 하는데 보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뭐. 철갑은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몰라, 이게 내가 막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기 엄청 효율적, 엄청. 여섯 개는 늘어나는데 나머지 두 개 없어. 또 똑같이 밀어 넣을게요. 모서리 센터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필요 없어질까? 하, 이게 희한한 물건인가? 기가 막혀. 그럼 이제 밀어넣기가 실패했으니까 조기 탄거가 없어지면 되고. 어떻게 할까? 끝났다. 하여튼 얘만 하나 밀어넣고 끝이니까 안 싸고 다 밀어넣어. 옆에, 그렇지. 이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끝났잖아 이거. 어, 뭐야? 어 끝났나? 이거 아무튼 끝났네요. 이거 앞에 반라인 종료해버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 뭐 막 돌아도 다음 판에 뭐 죽었으면 좋지. 와, 근데 진짜 좋아. 아, 내가 비슷한 덱을 하나 만들어서 쓰긴 하는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일단 내가 보니까 키티 스톤바운드 키티 커뮤니티에 있는 거 슬바에 그냥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 거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 백스는 이거 훨씬 좋은 거 같아. 자, 바이바이 한번 하고 어디로 때려줄까? 어디로 밀어넣어? 어디? 아이덱은 제가 고정적으로 조금 뺏겨서 찍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그 키티 걸 진짜 많이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영 전부 답답해. 또 한 개 더 해볼까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지? 악령? 악령? 악령님 덱이니까 수범 데몬? 아닌데 달리기라고 했죠. 오케이 수범 러너스로 이제 자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 전에 그러면 키티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덱 써볼게요. 아 근데 이게 내가 쓸 줄 모르는 거지 다 안 좋아.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쓰는 것들 제외하고 스카드의 레벨 5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제외하고 아 무슨 덱으로 하는 게 좋을까? 써볼게요. 새로운 그 클락시덱인데 과연 몰라. 얘는 뭐 흙 들어갈 위치도 주변에 피 땡기는 얘는 흙 들어간다.